저기 미사일 테리보입니다. 경계심이 강한 녀석이 오늘은 은신처를 나와서 발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녀석을 주시하는 눈이 있습니다. 정찰기입니다. 텔은 평소에는 잘 위장되어 있어서 찾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녀석입니다. 하지만 정찰기는 처음부터 모든 걸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공격을 하지 않으니 가만히 있었을 뿐이죠. 발사대가 이빨을 드러낸 이상 더 이상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정찰기의 정보를 받은 지휘관은 즉시 공격 결정을 내립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막으려면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마침 주변에 공대지 미사일을 단 전투기가 있네요. 이 녀석이라면 테리 미사일을 쏘기 전에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령을 받은 전투기가 미사일을 쏘고 쾅! 무력화된 텔만 남습니다. 이 텔은 죽음의 사슬 앞에서 살아남기에는 너무 느렸습니다. 우리는 미사일 방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사일 공격을 막아줄 마법의 방어체계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면적도 좁고 집중 공격에도 약하죠. 공격용 미사일들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접근 방법을 바꿔볼 때입니다. 이제 방어적 전투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발사 시스템과 지원 인프라를 공격하는 전투로 판도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발사되기 전에 미사일을 제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보통 미사일을 쏘는 발사기나 지원부대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여러 발의 미사일을 가지고 다니고 순서대로 쏩니다. 다른 지휘 차량이나 지원 차량들도 비슷하죠. 그래서 발사대나 미사일 부대를 제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사일 몇 발을 한 번에 요격한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거죠. 미사일 제압은 다른 의미에서도 효과적입니다. 어떤 미사일도 발사되기 전에는 잘 포장된 짐짝이 지나지 않으니 요격보다 훨씬 쉽게 격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 제압 개념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비싸지는 미사일 방어를 보완해줄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죠. 미사일 제압의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쉽고 편한 접근법은 아니죠.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엄폐 시설에서 나온 발사 차량이 미사일을 발사하기까지 이동에 5분 정도, 차를 세우고 발사하기까지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제압하려면 탐지부터 공격까지 모든 과정이 45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시간 내에 잡지 않으면 공격 자체가 실패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찾아가야 할 화장실 같은 목표들을 시한성 긴급 표적이라고 합니다. TCT는 평범한 교전 절차로는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을 제압하려면 훨씬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전 절차에서 하나의 목표를 상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구성 요소들만 남기고 다른 것은 전부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핵심 임무들을 짧은 시간 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장비들을 최대한 개선하고 이 장비들이 체인소가 돌아가듯 연이어 작동하도록 묶어줍니다. 이렇게 연동되는 일련의 제압 과정과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구성 요소의 집합을 킬체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군더더기를 다 걷어내어 최대한 빠르게 작동할 수 있는 킬체인을 구성한다면 수십 분 만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TCT도 상대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10분 이내 표적을 격파하는 능력을 목표로 도전할 것입니다. TCT를 상대하기 위한 킬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감시 정찰 체계 센서입니다. 모든 교전은 목표를 봐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공격수단이 아닙니다. 핵심은 센서입니다. 문제는 킬체인에 필요한 감시 정찰 체계의 조건이 정말 까다롭다는 겁니다. 단순해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면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일반적으로 현대전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감시 정찰 체계는 정찰위성입니다. 하지만 정찰위성은 지구를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한 지점을 계속 감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6대쯤 띄워봅시다.
궤도에 따라서 50분마다 한 번씩 목표 상공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45분 만에 터널에서 나와 미사일을 쏜 발사기가 있습니다. 만약 인공위성이 지나간 직후에 몰래 나와 미사일을 쏜다면 6대의 위성으로 발사를 탐지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위성은 상시 감시에는 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비행기가 낫습니다. 몇 대가 교대로 날아다니며 목표를 항상 감시하게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에 위성을 날려보내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비행기를 사용합니다. 항상 감시해야 한다는 조건의 까다로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주야간 전천후, 즉 밤에는 목표를 볼 수 없는 광학 카메라나 기후에 따라 탐지 범위가 달라지는 열영상 카메라 등을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상대에게 눈엣가시 같은 정찰기가 살아남으려면 대공화력을 멀찍이 피해 안전한 곳에서 날아다닐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탐지 거리도 길어야죠. 그리고 킬체인의 센서는 목표가 무엇인지 식별하고 목표가 뭘 하는지 파악하고 공격을 한 뒤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면 목표물의 형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크고 비싼 합성계구 레이더만이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이런 고성능 레이더는 작지도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지갑에 여유가 있는 여러 나라들은 가능하면 고성능 합성계구 레이더를 비행기에 달아서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감시정찰 임무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TCT에 대응하려면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엄청난 면적을 감시하다가 그 안에서 작은 공격의 징후를 찾아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원리를 찾아라 같은 거죠. 다행히도 요즘은 자동으로 변화를 인식하고 위험 요소를 식별해서 경고해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훈련된 사람들보다 빨리 위험 신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비에서 장비로 전송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는 루프 내에 있는 인간이 기계가 할 수 없는 훨씬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물론 기계가 완전할 수는 없으니 지정되지 않은 요소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신호처리 컴퓨터와 숙련된 인력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계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책임도 질 수 없죠. 미사일 제압에는 숙련된 지휘관도 정확한 판단에는 시간이 제법 필요합니다. 여기에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제압에 쓸 수 있는 수단을 제시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지휘관이 결심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전장관리 지휘통제 체계에서도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센서와 지휘체계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정찰기와 지휘부를 따로 두는 대신 같이 두는 거죠. 항공기에 탑승한 지휘관이 직접 초기 정보를 접하게 되면 F2, T2, EA에서 첫 4단계를 거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시정찰 체계와 통합된 지휘통제 체계의 위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걸프전쟁 시절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로 다국적군을 공격하자 다국적군은 미사일을 쏘는 테를 잡아서 위협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일명 스커드 헌트 임무입니다. 하지만 성과는 시원치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 공군은 합성계구 레이더를 장착한 U2 정찰기를 투입해 테를 찾았습니다. 이 레이더는 악천후나 유전에서 발생한 연기 속에서도 스커드 미사일을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제때 공격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로 2011년 나토의 리비아 공습 당시에 활약한 영국의 센티넬 정찰기는 영국 공군의 작전에서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이 전쟁에서 센티넬 R1은 지나가는 무장 트럭을 감시하고 공격을 유도할 만큼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센티넬은 전자적 표적 정보, 이미지를 극히 신속하게 제공해서 우리가 표적을 식별하고 정확하게 조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걸프전 당시 U2에 달린 레이더와 리비아의 센티넬 R1에 사용한 레이더가 기본적으로 쌍둥이라는 겁니다. 둘 모두 레이시온의 합성계구 레이더를 사용했죠. 같은 레이더를 썼지만 U2는 탐지한 정보를 지상으로 보내고 그걸 가공해서 지휘부에 넘겨야 했고 거쳐야 하는 절차도 많았습니다. 반대로 센티넬은 기내에 관제 콘솔이 있어서 직접 정보를 처리하고 탑승한 장교가 상황을 통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인기가 날아다니는 시대에 사람이 타는 정찰기가 왜 필요한지
아이스타 GMC2의 통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죠. 이렇게 감시정찰 체계와 지휘통제 체계를 연동하고 효율화하면 TCT 대응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기술을 반영해서 극도로 최적화된 킬체인은 최신형 탄도미사일 같은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을까요? 킬체인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미국 공군은 15분에서 20분 내에도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체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동과 발사에 20분 이상이 걸리는 목표라면 높은 확률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